강원의 용병 쿼터 교통정리를 해보자. 팀을 떠난 용병은 신라지, 그리고 마티아. 남아있는 용병은 초베타노프, 아시아 쿼터의 아슐마토프. 팀 합류가 확정적인 디노 이슬라모비치. 강원행이 유력하다는 고바야시 6회. 근데 한 명이 더 온다고 한다. 결론은 지금 소개할 용병이 오면 츠베타노프나 아슐마토프가 팀을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스웨덴 언론인 아프톤 블라데트의 2월 3일자 보도는 불가리아 BFC 포테프 클로브디피에서 뛰는 케빈 부부 얀손이 강원의 이적 제의를 수락하고 디노 이슬라모 비치와 함께 강원에 합류할 것이라 하였다.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나고 자란 케빈 얀손은 자연스럽게 연고지 팀인 헬싱보리 IF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2018 시즌 헬싱보리 요시프 소속으로 두 경기를 치렀으니 경력면에서는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 21살의 유망한 청년이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케빈 얀손은 2019년 LVAIF로 이적하여 그의 본격적인 성인 커리어가 시작되게 된다. 지리 안스카 FC의 경기에서 승기를 잡은 시간대에 교체로 출전해서 3분간 필드를 누린다. 그것이 케빈 얀손이 밀비에서 뛴 유일한 경기였고 2019-20 시즌에는 덴마크 이브리그의 프레마 아마게르로 팀을 옮기게 된다.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된 케빈 얀손은 초반 4경기는 연속 출장하지만 이후에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 8경기에서 501분간 경기를 뛰고 시즌을 마친다. 2020-21 시즌도 프레마 아마게르에서 경력을 이어간다. 센터백과 레프트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케빈 얀손은 17경기 851분간 한 골 1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 2021 겨울 이적 시장에서 지금의 소속팀인 불가리아 1부 리그의 포테프 클로브디프로 이적한다. 이적 후 바로 풀타임 선발을 한 케빈 얀손은 이곳에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며 9경기 644분간 1도움을 올린다.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이용되며 주전급으로 활약했다. 2021-2 시즌에는 스웨덴 U21 대표팀에도 발탁되어 루마니아전과 멕시코전을 소화한다. 강원행 이전까지 전반기 한 경기 빼고 모두 경기를 소화한 얀손은 19경기 1292분간 이도움의 활약이 가장 최근의 성적표다. 몸값 25만 유로 한화 약 3억 4천으로 평가되는 케빈 얀손은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왼쪽 윙백, 중미, 수비가 가능하다. 190cm의 높이에서 경쟁력이 있고 프리킥 득점 기록이 말해주듯이 킥력도 괜찮다. 3백을 주력으로 쓰는 최용수 감독 축구에 적합한 선수다. 경력은 짧지만 단 한 번의 레드카드도 받지 않은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다. 그동안 K리그에서 활약한 스웨덴 국적의 선수는 2017년 포항에서 뛴 마르쿠스 닐손 등록명 마쿠스, 2019년 인천에서 뛴 이라크 스웨덴 이중국 적자 하마드, 2020년 충남 아산에서 뛴 공격수 필립 헬퀴스트, 감비아 스웨덴 이중국 적자인 전국의 바로 올 시즌 제주에 입단한 주요한 요나탄 링이 있다. 마쿠스 선수가 과거 수비수로 활동한 적이 있지만 21살의 전도 유망한 선수가 한국에 오는 건 얀손이 최초다. 연봉 은채민 선수의 거취가 확실하지 않지만 케빈 얀손의 영입은 혹시 모를 상황의 대비책이라 볼 수 있다. 강원은 용병 쿼터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수원의 그로닝과 동유럽 선수 간의 맞대결이 매우 기다려진다. 강원의 새로운 방패가 되어줄 케빈 후구 얀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파워 축구!